나는 이거 바로 알까기 들어갈게. 지금 알까기 한 30분 정도만 하고 갈게요. 30분 안에 나오면 진짜 레전드인데. 인정하죠? 30분 안에 나와버리면 진짜 레전드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얼끼리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포켓몬 다이렉트를 하면서 갑자기 오오모리 아저씨가 갑자기 야돈 가르르품이 나타났으니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야돈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야돈이 나온 김에 가라르 야돈은 이루치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출발. 풀 집중할게요 여러분. 진짜 알손실 절대 없다. 왔다. 제발 유튜브의 신이시여. 유튜브의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 정도면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유튜브의 신이시여. 야돈 이로치 색깔이 황금색이라는 썰이 있는데 일단 우리도 확인해봅시다. 이번에 좀 괜찮네. 황금색으로 가는 건 좀 나쁘지 않아. 그 파오리도 가라르폼은 파오리 가라르폼도 황금색이잖아. 근데 확 바뀌니까 좋다. 원래 야돈이 그 이로치가 색깔이 되게 뭐야 이게 이로치야? 싶을 정도로 약간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피카츄급이야. 근데 아예 그렇게 딱 바뀌어서 나오면 좋지. 목소리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 진짜. 근데 솔직히 살면서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몇 번 종종 듣는 편이기는 한데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게 그거 같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뭐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한국에서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부회 활동이라 그러나? 교지 편집을 했어. 교지 편집 하는데 거기 누나가 있었어. 나보다 한 살 많은 누나. 근데 그 누나가 우리 동네에 사는 누나여가지고 좀 약간 좀 친해졌단 말이야 교지 편집 때. 그 누나랑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누나랑 무슨 나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무슨 통화를 나 그때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통화했을걸? 그 전화기가 막 터질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나가 나한테 그랬어. 야 너 근데 너 목소리 진짜 좋다 이러는 거야. 목소리 좋아서 계속 통화해버렸어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는 썸이었지. 근데 내가 그때 너무 어렸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썸이었지. 근데 내가 그걸 몰랐지. 왜냐면 난 순수했거든. 마치 지금처럼. 그 누나 근데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어떻게 살고 있을라나. 나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24살쯤 됐겠네. 팝콘TV 말고 그거 스푼이라고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잠깐 했었어. 이게 뭐지? 하고서 아 이거 목소리로만 하는 거구나. 그때 스푼 나왔을 때 그냥 이걸로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 스푼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끼얼균으로 가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했다? 사람들 들어오대? 그래갖고 우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화면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도 많이 없고 뭐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헐 저 님 알고 있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이랬는데 님 유튜브에서 포켓몬 레츠고 하지 않음?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와 대박이네 아시네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닉네임이 워낙 특이하니까 기억에 남았나봐. 그때 레츠고 시절에 끝나버렸다. 아 너무 아쉽네. 아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열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닌텐도 다이렉트 나와가지고 오케이 유튜브에 신이 있다면 나를 밀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내가 한번 30분 만에 야돈 이루시를 잡아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유튜브에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주말 동안 근무를 해가지고 지금 월요일 아침은 아니구나 월요일 낮 4시 30분인데 지금 늦게라마 지금 이루치 야돈을 잡아보려고 하는 방송입니다. 아니 벌써 사람들이 잡아서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도 났더라고. 아 이미 좀 타이밍을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해봅시다. 자 출발. 아 왜 나 그때 딱 떴었어야 그때 딱 편집하고 딱 적당하게 딱 그때 조회수 좀 기깔나게 먹고 이런 건데. 뭐야 유튜브 렉 걸리나 지금? 유튜브 되게 빨갛지 않아요 지금? 아 진짜 유튜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지 대체? 그 대도서관님 아세요 여러분? 대도서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내가 얼마 전에 생방송을 봤거든? 근데 그분도 막 사람들이 렉 걸린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 방에 있는 채팅 매니저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거 유튜브 어플을 뭐 삭제했다 다시 설치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아니 인기가 많아서 렉 걸리고 난 지금 인기 없어서 렉 걸리고 그럼 도대체 유튜브는 인기 적당히 있는 사람만 렉 안 걸리는 거야 뭐야. 저번에 그리고 주말에 방송을 못 킨 거는 제가 근무여서 못 켰습니다.
근무 겸 이제 아빠 생신도 있었고 여러분이 봐주신 유튜브 조회수로 이제 아빠 용돈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줘? 그래갖고 아이 또 이번 달 유튜브 수익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랬더니 아니 그게 돈이 되는 거였어? 아 그게 돈이 되는 거였어? 이래가지고 아 돈 되니까 하죠 이랬지. 아 그렇구나 이러시더라고. 난 네가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 아 원래 보통은 한 달에 한 10만원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유튜브 수익이. 근데 이번 달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다음 달에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 도배가 많고 막 이러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크게 신경을 안 쓰면 돼. 아니 왜 저렇게 도배를 하지? 왜 저렇게 도배를 하지?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쾌적한 채팅을 하고 싶다 본인이. 그러면은 이제 트위치로 넘어오고 형 우리 엄마가 우리 집 벽 도배했는데 엄마 배내야 되냐고. 좀 신박한 드립이었다. 이상용님이 왜 제 거는 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많았다 오늘? 제가 채팅을 조금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통은 여러분 시청자가 많아야 10명 이런 학고방송이기 때문에 요새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때문에 좀 낙수효과를 많이 입고는 있는데 그래서 못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유튜브 쪽은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123분이나 계셔서 제가 다 일일이 못해드릴 수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띄워놓자 도배벤이라고 그런 거 해봤자 애들 안 들어. 아니 여러분 채팅 규칙 도배벤이고요 인사 못 받아줘도 이해해주세요 이런 거 올려놔봤자 그걸 읽을 사람들이면 애시당초에 도배를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어린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주는 수밖에 없어.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여지껏 다른 스트리머분들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어린 친구분들이 이렇게 도배를 하고 채팅창 분위기가 너무 안 맞잖아. 좀 약간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랑.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안고 가야 돼. 내가 봤을 땐 요즘 느끼는 나의 방송 느낌은 유튜브 키즈 카페를 하는 기분이야 지금. 유튜브 키즈 카페를 하는 기분이라고 지금. 저런 도배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 진짜 우리는 좀 다른 채널이랑 조금 차별성을 두자고. 응?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 끼얼균 방송은 키즈 카페다. 키즈 카페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애기들이니까 그러려니 하자. 약간 이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을 내가 어느 정도 딱 봐도 얘가 나이가 있고 한 고등학생, 중학생 뭐 3학년쯤 돼 보이고 막 이러는데 도배를 해. 그러면 내가 타이를 수 있잖아. 아니 야 너는 왜 그렇게 피해를 줘? 너가 그렇게 방송에 피해를 주면은 여기 같이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지금 백몇 분 계시는데 너가 그걸로 인해서 백몇 명한테 그 동시에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타이를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도배를 하는 친구들은 되게 어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막 초등학생 진짜 아직 수학 익힘책 배우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말을 해도 못 들어. 그냥 신나니까 막 왕 방송이당 채팅 쳐야겠다 이러면서 막 채팅을 치니까 이게 사실 잘 타일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아 이곳은 키즈 카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리얼이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할게요. 형을 얕보는 거야? 형이 너무 착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얕보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은 다른 실시간 가서도 다 저래. 그냥 애들이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진득하니 시청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채팅 쳐주시면서 이제 스트리머랑 유튜버랑 이게 소통하면서. 근데 어린 친구들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진짜 부모님들이 완전 머리 빠질라 그러잖아. 저놈 새끼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이러면서 고통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도 보라고 핸드폰을 줬는데 이제 그 유튜브 안에서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고충을 깨달아 드리려면은 내가 저 아이들을 쳐내지 말고 너무 심하면 쳐내긴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어린데도 개념 있는 채팅 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린데도 채팅 정말 재밌게 잘 치시고 방송 내용이랑 맞는 채팅 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 쳐낼 순 없어. No. 어차피 쟤네 돈벌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분들이 내 방송 봐주시잖아. 조회수 올려주시잖아. 키즈카페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공생하자고요. 형 나 저번에 사촌동생 놀러왔거든. 그때 폰 좀 빌린다 하면서 끼얼끈 쳐서 구독을 꾹 눌렀지. 키키 아주 칭찬해. 여러분 곧 설날입니다. 설날에 끼얼끈 테러하고 오세요 다들. 사촌동생들한테 사촌동생 핸드폰으로 친척들한테 끼얼끈 테러하고 오세요. 나 얼마 전에 이제 그거 있어요. 제가 여사친이 있거든요. 여사친 얼마 전은 아니고 한 몇 달 전인데 여사친네 집에 놀러 갔어. 걔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안 계시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네 집들이 겸을 해서 간 거란 말이야. 아 근데 TV 좋은 거 쓰더라고. 엄청 화면 크고 TV에서 유튜브 로그인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TV 계정 보니까 그 남편분 걸로 로그인이 돼 있길래 내 거 구독 누르고 왔어. 아마 내 친구 남편분은 뭐야 포켓몬 하나도 모르는데 나이도 꽤 있으셔갖고. 폴리. 다시 출발이야. 지금 4분 6분 5분 남았습니다. 5분 막 거의 마지막 트가 될 것 같아요. 막 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발 제발. 자 3시간 30분 이따가 저번에 했던 30분 붙여서 4시간부터 해갖고 스타트 할게요.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저녁에 새벽에 한 11시? 12시? 새벽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야돈 하고 리오르 할 거예요. 자연의 품격 순수 도라지 배즙. 국산 도라지와 배의 맛있고 진한 맛. 자연의 품격 순수 도라지 배즙은 자연에서 키운 좋은 품질의 국산 도라지와 배를 정직하게 담아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순수 도라지 배즙. 좀 먹게요. 얼기님도 야돈이랑 야돈 꼬리카레 먹방하세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야돈 꼬리가 근데 나 없을 건데? 형, nope. 나 아는 사람 중에 끼얼끈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역겨움. 너도? 너도 역겨워. 완전 넌 숨쉬는 것도 역겨워. 너 채팅 치는데 채팅도 역겨워. 나랑 싸우자 준하나. 지금 아직 잠이 덜 깨서 너랑 싸우면서 정신을 차려야겠어. 야 떠들어봐. 김준환! 야 김준환 나와 싸우자. 야 야 역겹다며. 야 아 나와봐. 야 말리지마. 화내는 거 아니야 진짜. 잠깐만 말리지 말아봐. 말리지마. 이거 놔봐. 말리지 말아봐. 야 김준환 나와봐. 야 김준환 나와보라고. 야 어이가 없네. 말리지마. 나 지금 싸우려는 거 아니라니까. 잡지마. 진짜 괜찮아 있어봐. 아무도 안 잡고 아무도 안 말림. 아기 상어 뚜뚜뚜 아기 상어 뚜뚜뚜 아기 상어 뚜뚜뚜 아기 상어 오빠 야돈 뚜뚜뚜뚜 오빠 야돈 뚜뚜뚜뚜 오빠 야돈 뚜뚜뚜뚜 오빠 야돈 오빠 야돈 아니에요. 오빠 야돈이에요. 너무 잘 부르죠. 저 고등학교 때 전교생 앞에서 밴드 노래 부른 적 있습니다. 보컬로. 그때 뭐 불렀지? 그때 미카 노래 불렀어요. 미카. I could be brown, I could be blue, I could be la la la,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blue. 외국 밴드인데 이번에 내한한다 그러던데 미카. 그때가 크리스마스 기념 그거였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역시 2부 방송이다. 역시 방송은 2부다. 힘들었어. 박수를 너무 세게 쳐서 지금 손바닥이 아파.
자, 여러분 이로치 야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는 야돈 한번 불러볼게요. 야돈아 컴온.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보이는군요. 하긴 1세 때부터 생긴 친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 짬밥으로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야 태우진에 비켜 임마! 자식이 사진 영상 찍고 있는데. 하위 안녕. 오 때리는 거 봐라. 와 배 봐. 배 엄청 귀여워요. 님들 배 봤어요? 배 귀여워. 배 귀여워. 이거 던져볼게요. 자 이거 아 이거 주워 오는데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이 느낌이 주워 오는데 한 세월인데. 이거 앞에다가 던져야겠다. 주워와. 웃는다. 어 너무 너무 귀엽네요. 어. 멀리 던지면 한 세월일 것 같은데. 뒤로 돌아. 도는 것도 느린 거 봐. 귀엽죠? 자, 이제 그러면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리. 우리 쭈암님이 또 꼬리를 주셔가지고, 쭈암님이 지원해주신 꼬리 훈제. 와, 야,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먹으면 배 엄청 부르겠는데? 맛있게 먹네요. 오 나쁘지 않았어. 야 쭈암님 꼬리 감사합니다. 꼬리 고통받는 이로치 야돈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아 눈만 변하네. 아 생각보다 반응 별론데? 이렇게 해서 잡아봤고요. 나중에 요거 잘 들고 있다가 우리 이제 이놈 진화시키는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즐겨찾기,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